색다른 맛이요. 네, 너무 멀어요. 바깥 키친. 전지현의 유혹에 넘어가사. 아니, 요즘 치킨값이 존나 비싸서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치킨을 만들려고 탄두리 소스를 샀습니다. 닭은 온라인에서 샀는데 이렇게 생긴 걸 장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알게 된 모든 비릿함이 시작과 끝은 피였습니다. 손질을 잘못한 물고기들을 몽땅 버린 기억이 있어서 이 녀석도 절단되면서 남은 핏줄들이 있길래 몽땅 제거했습니다. 처음 해본 건데 쏙 하고 뽑힙니다. 잡내를 제거하는데 우유가 1등이라길래 담궈뒀습니다. 탄두리 소스 만들어볼까 하다가 왕실 셰프가 만드는 거라길래 믿고 샀습니다. 뭐 전지현의 유혹에 넘어간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 접해보는 소스라 맛을 봐봤습니다. 존나 인도 맛입니다. 우유 샤워를 약 1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우유가 닭다리에 엉겨있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스에 수분이 첨가되면 물거진이 소스를 쳐바르기 전에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두툼한 부분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살짝 넣기보단 깊게 넣어 소스가 잘 배이도록 했습니다. 한국 치킨의 시작은 염지죠. 그리고 제가 먹어본 탄두리 치킨은 다 시뻘개서 파프리카 파우더도 발랐습니다. 사실 소스의 맛이 워낙 훌륭해서 더 간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닭 자체에 간이 있다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염지를 2시간 정도 했습니다. 탄두리 소스를 만드는 레시피를 많이 봤는데 마늘을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스 맛을 봤을 때 마늘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늘을 더 첨가했습니다. 한 봉지를 더 까고 섞어줍니다. 뭔가 고추장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소스를 쳐바르다 보니 제육볶음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렇게 돼지고기 재워두면 존나 맛있는데. 30분만 재워두랬는데 전 시간이 많아서 또 2시간 재웠습니다. 탄두루. 이것은 원래 점토로 만든 항아리 가마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집에 화덕은 없으나 스모커는 있어서 훈연을 했습니다. 고운 스모커 칩을 가운데로 몰아주고 바닥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 스모커의 최대 장점은 바닥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훈연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족발같이 생긴 장각을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스모커 벽에 닿으면 타버릴 수 있으니 잘 놓아주어야 합니다. 훈연이 되는 동안 사이드로 먹을 코울슬로를 만들어줍니다. 아무래도 향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드가 아닐까 합니다. 레시피는 집밥 백선생에 나왔던 미국맛 코울슬로 레시피를 따라했습니다. 먼저 소금을 적당히 고루고루 뿌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훈연된 탄두리 치킨. 항상 뚜껑 열 때가 가장 원래 때깔이 좀 약합니다. 근데 냄새는 존나 좋습니다. 때깔을 만들어주기 위해 80도 오븐에 25분 더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20분 돌렸는데 때깔이 별로라 5분 더 돌려줬습니다. 남은 소스를 더 발라 빨간색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븐이 돌아가는 동안 절여진 양배추의 물기를 뺍니다.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물기를 짠 양배추에 생크림 반컵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전 백선생에 나왔던 레시피와는 다르게 후추 대신 요즘 제가 꽂힌 케이준 시즈닝을 넣었습니다. 간을 보면서 조금씩 더 넣어서 간을 맞췄습니다. 뭔가 조금 밋밋해서 우마미도 좀 넣어 감칠맛을 증폭시킵니다. 오븐에서 나온 탄두리 치킨. 때깔이 음식점에서 파는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다리 하나와 코울슬로 한 주먹. 전지현의 유혹. 탄두리 치킨.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망한 삼촌입니다. 제 최애 맥주 삿포로와 처음 만들어보는 것인지라 잘 만들어졌는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먹어봐.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너무 맛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강가보다 맛있잖아. 일단 닭 냄새가 전혀 안 나. 닭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거 한 입 먹어봐. 딱 어울리지. 완전 딱이지. 미쳤어? 말 돼.
오늘의 음식은 딱 네 자로 정리 가능합니다. 할, 말, 업, 씀. 너무 맛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뭐 치킨은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닭에 소스 쳐발라서 굽기만 하면 되는 탄두리 치킨 해드시길 바랍니다. 아, 나 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봤는데 그때도 존나 예뻤어 아주.